반갑습니다. 열펌게임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백금발을 하실 거예요. 백금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탈색을 하신다 그러면 가루 탈색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피카의 올렌시아에서 나온 톤업 라이트닝이라고 해서 크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로션 타입의 크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오늘 제가 할 건데요. 톤업 라이트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올렌시아의 그러니까 9% 산화제 9%예요. 30볼륨 이 친구를 1:1로 믹스했어요. 그러니까 산화제 9%짜리를 가지고 제가 1:1로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저는 두피에서 저희가 0.5 띄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두피부터 이렇게 쫙쫙 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20분 방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 빠졌나 보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이 14레벨 이상 뽑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네, 자, 지금 20분 지났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와우, 엄청 깔끔하게 뽑혔는데요. 네, 자, 제가 지금 한번 걷어내 볼게요. 제가 원하는 레벨만큼. 지금 이 우리 고객님이 머리가 한 번도 안 했던 버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4레벨의 모발을 갖고 계셨거든요. 네, 어때요? 깔끔하게 빠졌죠? 네. 근데 저는 백금발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 여기 보시면 톤업 라이트닝 있죠. 톤업 라이트닝에다가 산화제 9% 해서 1:1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믹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앞전에 했던 이 톤업 라이트닝 요거를 걷어내고 제가 여기다 재도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피는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두피는 안 건드리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고객님들 보시면 산화제 9%를 하면 지금 불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여유롭게 계시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예쁘게 제가 깨끗하게 걷어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1차적으로 한번 했어요. 근데 깨끗하게 잘 빠졌죠? 네, 지금부터는 저는 두피 쪽은 안 할 거예요. 두피 쪽은 안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한 번씩만 제가 조금 더 1차적으로 도포해 볼게요. 그래서 톤업 라이트닝에다가 지금 산화제 9%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도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피는 안 건드릴 거예요.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20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2차까지 하고요. 거의 지금 20분 다 됐어요. 근데 어때요? 깨끗하게 잘 빠졌죠? 네, 제가 원하는 14까지만 했는데 18레벨까지 다 빠진 것 같아요. 깨끗하게, 건강하게. 네, 자, 보시면 깨끗하게. 네, 야, 좋습니다. 톤업 라이트닝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깨끗하게 샴푸하고요. 아까 만들었던 보색 우리 샴푸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나와서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그 보색 샴푸 만들었잖아요. 아쿠아 프로틴 A30g에다가 청색을 7g, 그 다음에 보라색을 3g을 넣어서 제가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백금발로. 네, 자, 지금 너무 신기해요. 네, 백금발로 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저희가 백금발을 연출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5분만 방치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게 염색처럼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노란기가 잡히면서 너무 신기해요. 네,